상태에 갔어요. 상대방이 이 다리를 죽이고 가랭이 사이에 집어넣고 올 거예요. 그러는데 이분 보시면은 옆구리 쪽에 내 옆구리가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면이 더 많이 보여요. 정면이 더 많이 보이면 왼쪽 다리 대라이가 이 무릎하고 발목에 대라이가 걸고 있는 무릎하고 발목에 하중이 너무 많이 가요. 아파요. 아프기 시작해. 그래서 이거 걸면 안 돼요. 이거 걸고 있으면 안 돼요. 정면이 있을 때는. 이 옆에 있을 때 잘 돼요. 대라이가 잘 되는데 앞으로 오게 되면은 풀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괜히 걸고 있다가 무릎 돌아가거나 발목이 꺾여요. 여기 풀어주고 이제 오른발을 들어가 있는 이제 오른발 이분이 내가 이걸 밀려고 했더니 미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이 오른발을 대라발 걸고 있는 다리, 지금 가랭이 사이에 껴있는 다리 있죠? 이 사이에 엉덩이에 갖다 대요, 발등이. 발등 갖다 대고 왼발은 이렇게 발목 뒤에다 이렇게 잠그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잠그는데 다리가 내려가면 안 돼요. 상대방 다리 밑으로 이렇게 다리가 떨어지면 안 돼요, 발등이. 꼭 엉덩이 뒤에다 발등 대고 니쉴드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셔도 안 되고, 발이 이렇게 떨어져도 안 돼요. 꼭 갖다 대고 무릎이 배꼽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이 다리가. 이렇게 나온 상태여야 돼요. 이 상태에서 상대방 소매를 잡을 거예요. 소매 잡는데 먼저 잡아보세요. 먼저 잡히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상대방 손목 아래로 가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바깥쪽 안으로 그립을 잡으면 내가 이분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분한테 질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어요. 지는 걸로. 그래서 바깥쪽을 잡아야지 내가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 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 무릎 컨트롤 하려고 이걸 밀어내려고, 밀어내려고,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거를 잡아내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내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내신 거나 상대방 잡고 있으면 돌려서 바깥쪽을 잡는데 위로 돌리면 손이 꼬이니까 어차피 상대방이 바깥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밑으로 돌려서 잡는 게 상대방이 다시 바깥쪽 못 잡는 방법이에요. 손 놓고 바깥쪽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잡으려고 또 하죠. 이렇게. 그럴 때 손 놓고 돌릴 때 양쪽 무릎을 나한테 당기고 당길 때 보세요. 손도 소매도 같이 당길 거예요. 이렇게 당기고 당기고 무릎을 무릎 아래에 넣고 무릎 아래에 놓고 발로 툭 치면 이분이 베이스가 확 넘어져요. 여기에서 대부분 다 넘어져요. 보세요. 이거 당길 때 무릎 당겨요. 그리고 발로 찰 때 집어요. 바로 넘어져요. 여기서 바로 끝나요. 그걸 안으로 집어넣고 사이드 컨트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사이드. 자, 여기 와서 넘어오죠. 그럼 풀고 이 다리를 엉덩이에 갖다 대고 엉덩이 그다음 왼발을 이 다리 밑으로 다리 끝을 꼬으세요. 이렇게 그다음 상대방이 무릎 컨트롤 하고 있으면 소매 잡아주고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당길 거예요. 당길 때 무릎도 당겨요. 무릎 당기고 상대방 다리하고 내 다리 옆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집어넣자마자 발로 툭 차시면 돼요. 쭉 쳐다보고 차면 여기 베이스 없어서 바로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마주 보고 같이 누워요.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누운 상태에서 이 왼쪽 다리가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일어나. 그다음 머리 싸잡고 여기 등 뒤에 그립을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 오른쪽 어깨를 세워요. 이렇게 세워. 어깨를 세워. 어깨 세워서 볼 옆에다 갖다 대. 그다음 이빨 찍고 힙을 빼면서 힙을 빼면서 위로 올라가면 이분 고개가 반대로 돌아가서 힙 이스케이프가 어려울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눌리게 돼요. 그 다음, 놓고, 짜증 돌려가면 돼요. 여기서 나왔죠? 상대방 오면, 세팅하고, 체어가 세팅하고, 무릎 밀려고 하면 잡고, 또는 소매 잡고 있으면 돌려서 바깥쪽을 잡고, 이렇게 잡고 있다가, 무릎 당기고 손 위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다가, 이 사이로 집어넣고, 발을 푹 차면, 바로 넘어지면 넘어질 때 오른쪽 옆구리 쳐다봐요. 이렇게요. 그다음 왼발을 밑으로. 왼발을 밑으로 넣으면서 쭉 차면서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고 갖다 대고 엉덩이 뺐다가 밀면서 사이드. 이거 한번 시켜보죠. 이분 행동에 따라서 약간씩 조금 달라요. 근데 같은 동작을 하는데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분 무게중심이 다르거든요. 자, 똑같이 체어가 만들고 당겼다가 무릎이랑 손 당겼다가 집어넣고 바로 빵 차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발을 짚고 있으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 엉덩이를 해서 이게 떨어지면 일어나 쉽게 일어나. 그죠? 그래서
이 엉덩이를 이 발등으로 밀고 있고 보시면 이 상대방 이 대단의 다리가 내 왼쪽 골반에 이렇게 틀어져 있어야 돼. 이게 땅에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 이게 올라와 있어야 돼. 위에. 다리가 땅에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고 발등으로 엉덩이 계속 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일어나세요. 못 일어나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분이 어때요? 지금 무릎을 꿇고 있죠? 아까는 엉덩이 대고 있었죠? 엉덩이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일어났어 이렇게. 쉽게 빠르게. 근데 무릎을 꿇고 있으면 못 일어나요. 이때부터 못 일어나요. 그러면 다리를 넣는데 이렇게 발등을 이렇게 발등 대고 양쪽 무릎이 하늘 가야 돼. 양쪽 무릎이. 이분 무릎 꿇었을 때 하면 무릎 꿇었을 때 양쪽 무릎 하늘 가고 양 다리로 상대방 다리를 들어올려요. 들어올리고 나서 왼손을 버텨. 버틴 상태에서 발 내리면서 양 다리 내리면서 잇몸 뒤에. 그다음 엉덩이 빼. 엉덩이 빼서 이 오른발 옆구리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그다음 앞으로 전진하면 돼요. 그다음 위아래 바뀌게. 자 여기 왔죠. 자 이게 이거 당길 때 무릎도 양쪽 무릎도 당겼다가 집어넣으면서 발로 빵 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 베이스 넘어져. 그러면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게 이 손이랑 이 다리죠. 대각선이기 때문에 이 발 베이스하고 이 손 베이스가 있다고. 그래서 안 넘어져. 안 넘어지려 엉덩만 안 치려고 무릎 꿇어버리고 손 짚고 버릴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는 방금처럼 이 앞전 테크닉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왼발 보시면 이게 떠 있어야 돼요. 왼발이 땅에 붙어 있으면 안 돼. 들고 있으니까 팔꿈치를 하늘로 이렇게 팔꿈치 하늘로 있으면 다리가 들려요. 붙어 있으면 땅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미끄러진다. 이렇게 되게. 그다음 양다리를 이렇게 넣고 엉덩이가 양쪽 엉덩이가 땅에 닿고 그다음 들어 올리면서 이거 버티고 주무는 기계 TV 스캔 하면서 일어나시면 위아래 바퀴에 네, 바퀴를 주십니다. 발딛기 잡고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대라이바에서 체육가드로 전환하고 자, 이 상태에서 상대가 오버헤드 던져준 건 무릎 베이스까지 살아 살며 양쪽 다리 중에서 왼발을 집어넣고 자, 지금 상대방 쳐다보지 말고 이제 하늘로 이동 엉덩이 들어가고 양발 들어올리면서 프레임 만들고 떨어지면서 발 집어주고 엉덩이 빼서 옆구리를 몰아넣고 일어나시고 위아래 맞게 넘어가시죠. 제가 던졌더니 엉덩이 낮추고 이 무릎을 낮출 거예요. 이 발로 깽깽이 하면서 그래요. 이게 던졌더니 엉덩이 낮추고 이렇게 올 수 있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래서 상대가 던지고 나서 무릎도 안 꿇고 엉덩방 나왔죠. 이쪽 엉덩방 나왔지고 던진 상태에서 이 베이스 집은 다음에 엉덩이로 여기 앉아 버릴 거예요.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는다고요.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요. 왼쪽으로 자, 오른발을 발이 이제 잘 풀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골반 짚고 왼발이 오른발 짚은 이 골반 앞으로 배 앞으로 빗대라이바 들어가요. 빗대라이바 들어가며 여기서부터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끌려오면 그냥 백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베이스 무너지면 대라이바로 이 손을 이쪽 골반 배 앞으로 밀어주면서 발로 툭 쳐주면 엉덩이 마시게 돼요. 그 다음에 어깨가 위아래가 바뀌면서 왼쪽 어깨가 들어가면서 오른쪽 어깨로 스위치하시고 이 왼쪽 발바닥하고 오른쪽 발바닥이 땅에 닿아야 돼요.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땅에 닿아야 돼. 무릎 꿇는 상태, 무릎이 하늘로 간 상태로 땅에 닿으면 펜치 잡고 뒷덜미 잡고 상대방 엉덩이를 내 가랭이 쪽으로 밀어넣어요. 밀어넣을 때 오른발이 트위스트 걸고 밀어주시면 백으로 가실게요. 이 무릎을 꿇으면서 엉덩이가 낮춰질 수 있잖아요. 앞으로 갔다가 백킹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오른발을 빼서 골반 짚고 왼발이 이 골반 짚고 있는 다리 쪽에 배 앞에 힙 들고 옆으로 더 그 다음 엉덩이 탁 떨어뜨리면 이렇게 와. 이렇게 그죠? 앞으로 손 짚으면 펜치랑 상대 반대쪽 팔꿈치 밀어서 빼기고 이렇게. 여기 와서 당기면서 이 손을 복부 밀어주면 이쪽으로 엉덩이가 찌게 돼요.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때 왼쪽 어깨가 들어가면서
숄더 스위치하고 힙 스위치하고 하고 이 다리 이렇게 꼬집어지고 이렇게 꼬집어지고 왼쪽 발바닥 오른쪽 발바닥 땅에 떨어뜨리면서 왼손이 펼치. 그래서 양쪽 무릎을 보시면 하늘발. 이렇게 하늘발이 이렇게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돼서 이걸 꼬집어줘야 돼. 꼬집어주는데 이 발바닥이 기든 상태는 이 무릎이 바깥쪽으로 살짝 기울이면 나한테 이렇게 와줘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와준다고. 일단 손님을 덜 쓸 수 있어. 그래서 엉덩이로 이렇게 밀어놓으면 돼. 왼손 펼치 잡는 거. 트위스트 걸면서 그냥 떼고 체어 안으로 던졌는데 제자리 오면 밑에 다리가 그다음 이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를 떨어뜨리면서 손짓기 하고 벤치 팔꿈치 당기고 밀어서 빼. 반대쪽으로 밀고 베리버를 하고 발바닥 떨어뜨리면서 트위스트